태초에 이 땅에 좀비신이 내려오셨을 때 우리는 이 사태를 예견했었습니다. 지금처럼 세상이 멸하고 소수의 선택받은 자만이 살아남는다고요. 다행히 우리 좀비교 신도들과 저 교주 오영진은 무사했습니다. 당연한 일이죠. 저인 좀비신님의 뜻을 받들었으니. 아참,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대 교주였던 권남친 전 교주님을 그리워하는 분 계실까요? 제가 비록 탈취, 아니 교주직을 승계받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 교단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 거니까요. 그리고 권남친 전 교주님, 공교롭게도 그분께선 이 교단의 보물을 들고 달아나셨습니다.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. 저의 충성스러운 사제님이 전 교주님을 쫓고 있으니까요. 서울 한복판 명동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. 여기 먹을 게 좀 있을까? 씻을 수 있음 더 좋겠..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저건 여기서 원수를 다 만나네. 너희 엄마 좀비로 만들고 죽인 놈이잖아. 쭉 찾아다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원수를 갚을 수 있겠네. 오지 말라고. 저리 가. 난 더 이상 좀비 인간도 뭣도 아닌. 어라? 넌 내 허리를 잡아. 여긴 좀비 없지? 빡치네 진짜. 잠깐 방심한 사이 좀비한테 쫓기고. 권남친 계속 널 찾아다녔어. 잠깐 지금부터 말이야 내가 널 심판해줄게. 뭔 개소리야? 흐리 엄마의 복수 이제 갚을 수 있게 됐네. 꾸냥특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주세요.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캐릭터 이모티콘 및 멤버십 전용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. 채널 맨 앞 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됩니다. 꾸냥특의 영상 제작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.